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타워 바로 호불호 갈리는 타워입니다. 호불호 갈리는 타워? 호불호 갈리는 음식 타워예요. 아, 음식에 호불호가 있으면 어떡해. 편식 안 해야지 무럭무럭 자라지. 응? 뭐? 그래서 요루루님이 키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응? 네. 네, 실제로 이제 160이라는 소문이 있죠? 엄마, 나 160이야, 저? 감사합니다. 뭐? 더 작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라가 보자. 이 타워를 올라가면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을 맞춰보세요 라고 하네요. 가볼까? 오케이, 이 퀴즈는 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근데 1층에 이 색깔은 무슨 음식을 뜻하는 걸까? 초록색이니까 파다, 파. 대파. 오이. 오이? 오이, 아, 오이일 수도 있겠다. 근데 오이인데 왜 초콜릿이 있어? 이거 민트 초코인가 보다, 정답. 그치? 느낌 오는데? 그런 것 같아. 초코와 초록색이 섞인 거는 민트 초코밖에 없다, 이건. 과연 첫 번째 쉬는 음식은 뭐일까? 정답은 파마첵스래. 파마첵스였어. 끔찍해. 맞네, 파마첵스네. 파마첵스네. 파마첵스 진짜 끔찍한데. 아, 이거 두 번째는 100%다. 이거 민트 초코야. 아니 근데 민트 초코 먹을만해. 나는 민트 초코 안 먹어. 민트 초코 먹을만해. 약간 시원한 치약 먹는 느낌이랄까나. 그걸로 이빨 닦을 수 있어? 좋지, 이빨도 닦고. 요루루 떨어졌다. 요루루 파마첵스다 먹어. 이거 길이 어딘데? 너무해. 여기 투명색 길이 있어. 확실해? 진짜다. 갔던 줄 알았네. 이리로 가는 거구나. 이런 제작자가 우유를 엎어버렸어요. 우유를 피하세요. 아, 제작자가 우유를 싫어하나 봐. 와, 진짜 아파. 잠깐만. 근데 우유 이렇게 교실에 쏟잖아? 실수로? 냄새 엄청남. 아, 냄새. 이거 호불호 갈릴 수 있어. 우유 싫어하는 사람 있거든. 그리고 호불호로. 얘들아, 너무 아래를 봐. 아래를 봐. 너무 높아. 자, 우유를 전투 스프링이 있어서 다행이야. 우유를 밟고요. 근데 우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 우리 학교에서도. 우유고요. 이건 뭐야? 야자수. 이거 그거 뭐야? 이거 코코넛. 그거. 코코넛. 그래, 코코넛. 코코넛 음료수 먹어봤냐? 나는 맛있던데, 코코넛 음료수. 약간 걸레 짠 맛이던데? 약간 무슨 맛이냐면 그 엄마가 이게 행주 알아, 니네? 행주로 싱크대를 이렇게 닦으시잖아. 닦아서 물이 축축하게 젖었지. 그거를 촥 짜면 그 색깔이 나와. 이 코코넛 색깔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마시는 기분이었어. 안 나무에서 코코넛이 떨어졌어. 코코넛을 피하세요. 코코넛 안 피하면 죽습니다.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아래에다가 외침 좀 할게. 야! 너 파마첵스냐? 안 들리나 봐. 안 들리네. 너무 높나 보다, 우리가.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와서 요루루한테 들리지 않나 봐. 요루야, 그냥 점프 스프링을 써. 죽어서 스프링 얻는 중이에요. 이 코코넛 다음 이 보라색은 뭐지? 가지? 가지일 수 있겠다. 아, 가지. 와, 이 제작자 가지가지하네. 안녕. 안녕. 가지 먹으러 가니 너도? 아우, 난 가지 싫어해. 어? 여기 어디야? 안녕. 나 왜 공중에 떠있지? 너 왜 버그 써? 어? 여기에 수영길이 있었나봐. 댕댕아, 너 가지 먹으러 가니? 이건 뭐야? 가지 난 좋아하거든. 한 방이라는데? 와, 이거 한 방에 죽는데. 우와. 아, 나 못 깰 것 같아. 안돼! 죽었어? 진짜 한 방이야. 저 아래로 돌아갈 순 없어. 구독. 자, 여기 여러분들 왔습니다. 자, 여기 한 방이니까. 이지. 엥, 뭐야, 맞겠는데? 에? 깼어? 아, 요루루님 어떻게 깬 거예요? 점프 스크린만 썼구나. 맞겠다. 어? 파인애플 피자다.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요루루님? 아, 저는 파인애플 피자 짱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을까? 파인애플 맛있는데? 어,
아니 맛 없어요. 싫어 싫어. 약간 구워서 더 맛있어. 살짝. 응? 이거 어디야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알아? 거... 아, 여기 천천히 오세요. 여기 투명길. 딱 뽑아야지. 와. 타워 이제 1년차야. 와 역시. 와 파이어 포기장 엄청 커. 와. 아 진짜 또 가야 돼. 잉여맨. 어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건 진짜 호불호 갈리겠는데? 토끼고기야 토끼고기. 토끼고기? 아니 토끼고기 아닐걸? 그 뭐야 토끼가 있어. 토끼가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닐까? 아 설마. 당근. 당근. 당근? 이거는 반대편이랑 똑같이 가면 돼 이렇게. 오 나 전혀 몰랐어. 그럼 나 고인물.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떨어지면 바로 나락인 거 알지? 에이 여기는 눈 감고도 깨지. 나 지금 양팔에 50kg짜리 모래주머니 차고 하고 있어. 아 이제 올려놓고. 양팔에 모래주머니 좀 풀어볼까? 아 이제 손이 좀 가벼워졌으니 쉽게 좀 플레이해야겠구만. 어? 이거 수분 보인다 이거? 버튼? 그걸 누르면 초기화 된다던데 스프링키. 아닌데? 아닌데? 초기 안 되는데? 아, 요르르는 점프를 그냥 하고 가서 몰라. 뭐 아. 그냥 나는 실력으로 눌러버렸지. 그렇구나. 네 역시 실력이 좋다니까 요르르는. 당연하지 점프백 구성 나한테 맡겨. 어! 어! 뭐하나 잘못 밟았더니 바로 초기야. 좋아요. 어 이거 한 번에 죽어. 이럴 때 스프링 쓰는 거라고. 요루루님. 왜요? 이렇게 계속 쓰면 안 돼요. 왜 규칙이 적혀 있지도 않은데 또 대정아. 아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도 쓸게. 아 됐다. 와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해. 쉬고 가세요. 그리고 이건 보상입니다. 야 이거 세이브다. 드디어 세이브 얻었구만. 자 일자 외다리 길 가고 점프 이쪽. 이거의 정답은 치즈였다. 어 치즈 좋은데? 치즈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구나. 여기에는 뭐지? 바다가 있고 약간 초록 약간 초콜릿색인데? 이게 뭐지 도대체? 아 나 죽어 나 죽어. 아, 나 육단은 못하겠어. 아 이거 얘들아 오지마. 여기 지옥이야. 지옥이야. 정답은? 문어? 문어. 문어였다고? 문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문어를 왜 싫어하지? 약간 징그러워서 그런가? 자 2단계는 몇 단계일까요? 9단계 마지막 단계. 어 틀리면 죽는다 틀리면 죽는다. 2단계의 음식 이름은? 마카롱. 마카롱이다 이건. 후 여기 좀 지옥이야. 이게 다섯 칸이네? 점프 점프 점프하고 어! 자, 여러분들 못 깰 것 같아서 스프링으로 깰게요. 아쉽다. 역시 스프링이야. 야 이게 스폰 포인트도 있다. 아쉽다. 좀 어렵긴 했어. 자 마지막 호불호 음식은 마카롱. 어 마카롱이 근데 왜 호불호야? 살쪄서? 그런가? 달아서? 야 저기 호불호 없는 세상이 있네. 아 여기 호불호가 없는 세상이다. 야 너무 좋겠다 저기. 호불호 없는 세상에 나도 갈게. 드디어 깼다. 와우 깨신 걸 진심으로 축하해요. 축하해요. 라미의 게임 세상님. 야 여기 댕댕이 있다. 댕댕이. 댕댕이? 오 꽤나 이쁘지 않은가. 많이 신났는데? 댕댕이가 깨가지고. 신났네. 어쨌든 오늘 또 타워를 거의 1시간 넘게 플레이해봤던 것 같아요. 못 깼어. 아니 못 깰 뻔했어. 스프링 아니었으면.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